그러면은 포토샵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해도 돼요. 얘를 갖다가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죠. 셀렉트에서 올 하게 되면은 전체 선택이 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이미지에서 아니 에디트에서 카피 복사하거나 또는 컨트롤 C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작업한 거를 일러스트를 여시고, 예,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열어줄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예, 일러스트는요, 여기서 뭐, 인쇄용이냐, RGB냐,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판매용으로 인터넷에 올릴 거니까, RGB로 체크해 줄게요. 얘를 RGB로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예, 밀리미터. 여기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사이즈는 A4. 그 다음에 OK 눌러서 캔버스 열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사한 거를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선택하고 옵션에 보면은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돼 있죠. 네, 트레이스 옆에 보면은 삼각형의 풀다운 메뉴가 있는데 트레이싱 프리셋을 클릭해서 블랙 앤 화이트 로고. 우리가 지금 검정과 흰색만 지금 작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정과 흰색을 추출해서 로고로 만든 식으로 클릭하면은 좀 단순해질 거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오브젝트 들어가서 플래툰 트랜스퍼런시, 예, 플래툰 트랜스퍼런시 클릭해서 얘를 벡터 백으로 레스터 벡터 밸런스 선택된 상태에서 벡터 100으로 올려주세요. 프리뷰 체크하고 그 다음에 OK 누르게 되면은 예, 지금 검정과 흰색이 분리가 될 거예요. 검정과 흰색이 분리되는데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얘를 오브젝트 들어가서 언그룹 그룹을 풀어주세요. 언그룹 클릭하고 빈 여백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부분 선택해서 버려주세요. 여기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네, 흰색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 그러면 검정색 부분만 남은 거예요, 얘만. 얘만 남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얘를 좀 위로 이렇게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얘만 가지고는 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얘만 가지고는 글자가 될 수가 없는데,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얘를 이제 브러시 등록할 거예요. 브러시 등록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서 브러시라고 한번 열어볼게요. 브러시 나와 있네 여기에. 예, 보면은 여기 브러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 브러시가 쭉 있잖아요, 그죠? 기본 브러시들. 그러면은 이런 브러시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지금 여기 뭐 캘리그라피 형태로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고 얘를 갖다 선택해서요. 요 브러시 등록한 걸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넣으세요. 여기다가 끌어넣으면은 이렇게 메시지 창이 하나 떠요. 새로운 브러시로 등록하는데. 아트 브러시 체크해 볼게요. 스켈레톤은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캘리그라피 브러시라고 되어 있죠. 예,
캘리그라피 브러쉬. 요거는 맨 위에 칸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캔슬하고